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전교인 비대면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자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28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끌고 갔다. 누구를? 예수를.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가야바는 이미 새벽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1차 신문을 했던 곳이지요. 그리고 2차 신문을 위하여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 관정은 총독,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직무를 보기 위하여 일하는 관청을 말합니다. 가야바에게서 총독 빌라도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관청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관청으로 끌고 갔으면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 28절 하반절에서 해설하고 있지요. 이제 어떻든 그 새벽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고소를 시작했으니까 빌라도가 고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고소에 대한 이유를 듣는 것이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도대체 왜 고소를 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고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듣습니다. 이유를 들은 빌라도가 자기 관저로 누구를 불러들이나요?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심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심문을 합니다. 심문한 결과를 어디서 38절 하반절에서 신문 결과를 유대인들에게 밝히죠.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들려준 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결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빌라도의 신문 결과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리소리 질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 놓아주지 말고 강도를 놓아주세요. 우리가 강도하고 살지언정 예수하고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또 다음에 신문을 받으러 가는 그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했는데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결과는 빌라도는 그를 죽일 수 없다 하고 놓아주겠다 라고 제안했고 그들은 소리소리 지르며 끝내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서사 형태의 글에다가 담아두고 있는 이 주제를 통하여 오늘 아침에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신문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유대인의 왕이다. 어떤 나라, 어떤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누구 없는 하나님을 말하나요? 예수 없는 하나님을 말해요. 마지막 40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누구와 함께 할지언정 강도 바라바와 함께 할지언정 예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강도라는 말은 폭동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영어성경은 폭동꾼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도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바라바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이 단어가 절도와 강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절도는 공공연하게 폭력을 써서 타인의 것을 강탈하는 자가 절도라면 강도도 그와 유사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으로 너의 것을 내 것으로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할지언정 예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는데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질문한 두 가지를 보면서 빌라도가 꿈꾸는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거예요. 35절, 33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왕이 아니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질문, 왕이냐? 선뜻 왕이라고 말 안 하니까, 그럼 왕이 아니냐? 라고 두 번 질문해요. 빌라도가 한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가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총독 이름이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은 내가 황제로 모시고 있는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정치적인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노골적으로 네가 반역자냐라고 묻는 거죠. 왕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왕인지 아닌지 말 안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왕이 그럼 왕이 아니냐라고 말하여서 정치범이 아니구나, 반역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꿈꿔요. 이것은 독일 시대에, 독일의 2차 대전 이전에 히틀러가 세계를 통치하기를 바랐던 그의 신하들, 괴벨스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얘기죠. 일본 천황의 부름을 받고 한국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한국을 일본의 식민 통치하려 했던 그 총독이 꿈꾸는 나라와 동일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힘으로 작은 나라들을 잡아먹고 그 나라의 총독을 파견하여 자기들의 임의대로 지배하는 나라죠.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 강도와 함께 살지언정 예수와는 함께 살 수 없는 그 나라를 꿈꿔요. 이 로마 황제, 로마 총독 빌라도는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이쪽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강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나라. 여기는 하나님 없이 로마 황제의 힘이 지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일부가, 세상의 전부가 추구하는 나라예요. 그들에게 예수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하는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율법을 사용해도 예수 있는 율법과 예수 없는 율법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이건 예수 없는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극과 극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만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예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힘이 지배하는 나라, 부가 지배하는 나라,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꿔요. 무기가 지배하는 나라, 나를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들려준 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든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꿈꾼 나라,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등장합니다. 38절.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루고 싶어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십시오. 38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8절 마지막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져 죽음당하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유대인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다면 나를 따르는 저들이 천사를 동원해서 모두를 멸절시켰을 거야. 내가 죽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37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고요? 진리를 위하여 왔고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나는 진리를 위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 진리란 무엇을 말할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물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세워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 위에 왕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위에 왕으로 계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왕이시다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 자신들을 따르는 나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갈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잘 다스려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대조되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강도와 함께 살지언정 예수와 함께 살 수 없다는 나라. 그럼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오직 힘이 지배하는 나라. 이 두 나라를 꿈꾸는 세상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에서 드러난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강도와 함께 사는 그 나라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는 그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교회라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가 내 소속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불쌍하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다 고통을 겪어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협비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왕좌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하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에 속했음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자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꿈꿨던 그 나라, 우리 앞에 서 있는 나라일진데 이 나라 거부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세상 나라를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꿨던 나라, 빌라도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강도와 함께 살지언정 예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있지는 않는가 냉철하게 옷깃을 내밀고 살펴봅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는 나라, 장로가 주인이 되고 집사가 주인이 되는 나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꼭 그런 나라가 아닌지 우리 교회를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아예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는 것을 물어드리려와 힘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론하나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교회도 바로 보게 하셔서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와 일치하는지 마음속 깊이 살펴보니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릇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